계단을 갈 때마다 두 시간씩 소피하는 사람이 어딨어. 그 레이는 내가 아니야. 그게 집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활력자 미니멀리스트 후보 한 시간은 비우는 김은덕. 아직도 배우고 있는 미니멀리스트 백종민입니다. 오늘의 은레이는 누구인가요? 이모저모 이거는 뭔지 알겠다. 지난주에는 힘들었었는데 이모저모 이모자 저모자 맞아요? 맞아요. 오케이. 모자를 되게 좋아하시는. 아 하이 나도 반가 반가. 밥모가는 네가 이제 알아. 밥모가는 고고. 비밀 쓰고. 이사를 앞두고 마음이 심란한 20대 자취생이야. 이사하는 김에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개 힘들어. 다른 것들도 정리하기 쉽지 않지만 특히 모자를 정리하기 힘들어. 나 모자 진짜 좋아하거든. 좋아서 산 거지만 방 한 켠 쌓여있는 모자들을 보면 이젠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. 특히 스냅백이 노답이야. 쓰진 않는데 언젠가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지금 버리면 스냅백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후회하진 않을까? 고민이 돼. 나의 모자를 비워줘. 아, 역시 모자 쓰는 사람들은 좀 귀여워요. 좀 과한 면이 있어. 루레인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?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자기 본인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기 같은 강한 아니야 아니야 모자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. 와 이거 모자 봐. 이거 첫 번째 이거 볼까? 버려도 버려도 채워지는 모자지요. 다 똑같아 보이는데? 조금 다르긴 한데요. 다르게. 나 이거 쓰고 싶어. 스냅백 중에서 이렇게 짧은 거 있어.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모자지만 자기 눈엔 지금 다 다르잖아. 야 모자 하나 살 때마다 두 시간씩 쇼핑하는 사람이 어딨어. 그 레이는 내가 아니야. 저쪽에 집중해주세요. 지금 가지고 있는 모자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? 그래. 모자 몇 개? 몇 개? 총 35화. 볼펜 9개, 스냅백 9개, 비니 2개, 번거지 2개, 펀킨캡 2개, 베레모 1개, 제트캡 3개, 생수분캡 2개, 모자캡 모자 1개. 플리마켓에 가도 되겠는데? 잘 팔리겠어. 그래? 동민님 모자 몇 개 가지고 계세요? 저? 나 모자 몇 개 있어? 4개? 나도 4개네. 4개나 되네요, 저희 집에. 근데 본인 생각에 적다는 거잖아. 아니야, 적지 않아요. 난 충분히 많아요, 네. 이렇게 많으면 더 좋은 거지. 가질 수는 나를 알잖아? 가질 수는 없지. 더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나한테 참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. 뭐 그런 생각 정도. 언제부터 모자를 모았지? 대학 와서부터 모을 수 있었어. 아, 그전에 엄마가 안 사줬거든. 아, 슬프다. 나도 그랬는데. 그래서 부모님이 억눌렀던 나의 욕망을 독립하면서 이제 빵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31개까지 온 거구나. 5년 전만 해도 스냅백 잘 썼는데 또 유행하지 않을까? 유행이야 돌아오겠죠? 하지만 그때까지 쌓아놓을 건가? 난 스냅백만 쓰는데요. 유행을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스냅백만 써. 얼굴이 커서. 일회용 필카로 필카 입문. 아, 이때도 모자를 썼네요. 이거는 파란색 모자예요. 책도 많이 읽으시나 봐. 책도 사셨어. 책도 많을 거야. 책도 많이 사 그런가 봐. 이사해야 되는데 책이 많으면 큰일이다. 우리 두 사람이 책을 좋아해서 책장이 3개였었거든요. 국민씨의 인생책 10권, 나의 인생책 10권, 그리고 세계문학전집 100권. 이것만 딱 내비두고 다 정리하기로 했어요. 지금 그 레인한테 인생책 10개 같은 기준은 어떻게 정했어? 라고. 그렇지. 비우고 싶은데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는 못 버리는 거잖아. 내가 좀 못할 것 같은 숫자들. 무작정 숫자를 한 10권만 남겨야지라고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. 되지. 이게 저도 처음에 책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든데 은덕 씨가 네 인생에 좀 10권만 남겨야 된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이 화를 냈거든요. 책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10권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나한테 중요한 책 10권을 남기게 되더라고. 책에템만 따라나는 수밖에 없어요. 최소한만 남길수록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가 뚜렷해져요.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. 완전 띵원이래. 와, 우리 띵원 대잔치. 와, 근데 왜 띵원이에요? 띵! 하게 떠오르는 이분 사연 들어보니까 총체적으로 뭐가 많은데 지금 이사를 가야 해. 그러니까 모자는 약간 하나의 카테고리 있고 이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뭔가 아이템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것 같아. 그럼 맞아 가고 싶어.
다 버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? 어, 그러면 뭐 최고지 뭐. 50%. 절반은 버리고 싶다는 거야.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. 마음의 부채가 여기에 딱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. 절반 정도는 비워내야 내 삶이 좀 가벼워지겠구나라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, 나는 의뢰인이 정말로 절반 정도는 정말 비우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. 자, 그럼 우리 의뢰인은 이사하면서 물건을 비우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으실까? 같은 평수 원룸으로 이사 가는데 모자를 비롯한 물건을 줄여서 좀 더 넓게 살고 싶어. 빨래 넓어도 편히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어. 청년들의 주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구나.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? 본인 자신이래. 아까 말했잖아, 자기 애가 강하다고.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. 아, 근데 이거 하면서 나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. 고마워. 우리가 더 고맙네. 그러니까. 레인의 방에 한번 가볼까? 모두. 매장해도 되겠어요. 근데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니까 많긴 많다. 먼저 난 우레인한테 이비자를 추천하고. 스페인 이비자가 되는 거야? 너 클럽 아니고. 한락의 파티. 클럽 말고 이사 전에? 이사 비용 파티 이비자. 이사 비우자에서 이비자. 이사 일주일 전, 열흘 전에 내가 버려야 되지만 고민스러운 물건들을 다 모아보는 거죠.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친구는 약간의 미니멀리스트 성향을 지닌 친구들, 객관적으로 봐줄 수가 있거든요. 버리라고 조언을 해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,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, 이 초대한 친구들한테. 그러면은 이걸 나눔도 하면서 이렇게 파티처럼 이사를 좀 가뿐하게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비자를 생각한 거죠. 그 이사 파티 하더라도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, 본인한테 우선 본인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, 모자들을 챙겨볼까요? 자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첫 번째는, 이 모자를 1년에 내가 5회 이상 썼는가? 1년에 5번도 쓰지 않은 모자를 뭐하러 가지고 있는가? 두 번째는, 앞으로 이 모자를 계속 쓸 것인가? 근데 2년 후에 다시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해? 이런 거죠. 지금 버리고 2년 후에 필요하면 다시 사라. 네, 다시 사요.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더 예쁜 거 살 수 있는데 뭐가 고민이에요. 그때다가 돈도 더 벌 거예요. 네, 세 번째는, 이 모자를 쓰면 내가 행복한가? 이 질문 한 세 가지를 자가로 해보고 모두 응이 나오면은 이 모자는 그냥 남겨두고 내 새로운 집에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. 맞아, 그런 모자 분명히 있을 거야. 썼을 때 내가 못생겨 보이는 모자가 있거든. 우리 우레인은 이 중에서 가장 안 쓰는 모자가 무언가요? 베레모 써요? 비싼 거라 안 쓰는구나. 그럼 비웁시다. 아꼈어요. 아끼면 똥 되는데. 데트캡 써요? 네네. 데트캡 일단 남겨시다. 근데 흰색 검정은 인터넷에서 사서. 봐봐. 맞아, 그런 모자 분명히 있을 거야. 내가 못생겨 보이는 모자가 있거든. 사이클 모자는 써요? 사이클 할 때 쓰려고 산 건데, 우선은 자전거가 있어요? 근데 가지고 있으면은 자전거 생각나요. 빼요. 야, 근데 온라인으로 비우는 것도 쾌감이다. 안 쓰고 안 좋아하고 이랬던 걸 빼니까는 벌써 이만큼이나 비워졌잖아요. 31개에서 9개로 줄였습니다. 그러면 이 9개의 제품들 중에서 앞으로 이 모자는 안 쓸 것 같아 라는 모자가 있을까요?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걸로도 충분한데. 50% 이상이 비워졌으니까는, 네, 이것만 가지고 가시죠, 우선. 이사야말로 비워내기의 찬스다. 클럽만 신나냐, 이비자도 신난다.